서정민 씨 만났어. 널 깊이 좋아하더라. 당신이 왜 참견인데? 네 맘 서정민한테 가 있는 거니? 용건이나 말해. 우린 왜 이렇게 된 거니? 우린 뭐가 잘못됐을까?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한 건데? 날 찾지 말았어야 했어. 그걸 이제야 아셨어? 검찰에 우리 집 탈법 자료 넘긴 죄책감, 그거 씻어내고 싶어서 날 도와준다는 당신 가식, 구역질라. 꼭 이렇게 잔인하게 굴어야 되니? 생각을 해봤어. 나 혼자 담고 있을까 하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말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았고. 네가 그만 날 미워했으면 좋겠어서. 검찰에 잡혀있을 때 우리 아버지까지 역한 넣겠다는 협박이 있었어. 너희 부모님이 혼인 무효소송 시키려고 횡령으로 날 잡아넣은 것까지는 어떻게 견뎌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만큼은 당하게 할 수 없었어. 세훈 씨, 인연이란 말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났을 때 하는 말이래. 우린 이미 끝난 인연이고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못할 짓 많이 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. 하지만 이제 잊어줘. 부탁이야. 당신 착한 사람이고 성공도 하고 착한 급 받잖아. 우리가 정말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일까?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. 당신과 내 사랑이 달랐을 뿐이지.